낙들이 아직 좋은데 굉장히 많고 이제 조금 있으면은 아시아 예선 입고하니까 여러분들은 또 앞으로 한국 축구의 미래 드리고 또 우리 미래들이 잘 돼야 되고 나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보러 여기 왔으니까 있는 동안 아주 즐겁게 또 코칭에 말고 잘 좋은 시간 보내자 할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힘들다. 아, 뭐, 날씨가 더워가지고 걱정이 많네. 여기가 지금 동명애들도 하고. 전 몰랐어. 동들을 찾았는데 오히려 문제였어. 강민호 어떻게? 뭐 오늘 뭐 상암에서 아주 좋은 경기 열리는데 뭐 물론 그 경기도 굉장히 좋은 경기고 우리 팬들한테 뭐 알릴 수 있는 경기지만 뭐 어떻게 보면 제 일이 물론 그 안에 있는 K리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제가 이렇게 부임하게 되면서 좀 앞을 향해서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이 선수들을 보면서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. 오늘 좀 뭐 멀리까지 이렇게 왔는데 뭐 선수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아주 보기 좋습니다. 뭐 양민혁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올해 K리그 뭐 전반기 때도 그렇고 했는데 굉장히 지금 성장세가 눈에 띄게 아주 좋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도 지금 유럽에 진출을 했고 또 앞으로 유럽에서도 잘 해서 한국 축구에 아주 손흥민 선수처럼 큰 선수 같은 걸 기대하겠습니다. 그 이 선수들 때는 물론 지금 이제 일단 기량이 어느 정도의 뭐 인정받는 선수들이잖아요. 근데 과연 향후 2년 후, 3년 후, 5년 후에 이 선수들 중에 과연 몇 프로가 대표팀에 남을 거는 그거는 미지수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지금 이 나이 때 받아야 될 훈련 뭐 이런 것도 좋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선수들을 좋은 선수로 키울 수 있는 인성적인 부분 그런 것도 잘 성장시킨다고 하면은 뭐 기량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향후에 더 좋은 기량을 가질 수 있는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양면으로 좀 줬으면은 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. 뭐 기존에 한 100명 이상 다 있더라고요. 100명 다 있으니까 거기에 좀 몇 명 더 추가해서 지금 발표가 아니지만은 더 넣을 생각입니다.